성경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약속들은 이미 출애굽 여정의 40년의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하나하나를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전진해 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 23절에 이 말씀으로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아낙자손 중에 블레셋 지역에 남아있는 아낙자손들이 있었고 가나안족 속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멸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깨닫고 그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택한다. 그러나 생명의 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그쳐가는 이 가나안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머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에머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10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가 결국 그를 용감한 사람으로, 그 인내가 그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드디어 그 땅을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430년의 그 긴 여정이 있었고 광야 40년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없다면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쭉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나가는 시간 개념이 하나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건 중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크로노스는 축구 경기에 45분, 45분, 90분이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골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골을 집어넣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가 한 살, 두 살, 우리가 연대기로 쭉 설명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크로노스 안에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줬던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실패를 경험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그냥 뱅뱅 돌다가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언제나 크로노스의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기본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족속
그 기브온 사람 이 히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다 멸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을 또 한번 들먹거리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 기자가 드러내서 아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건을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멸절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독선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속에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또 다시 이 히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화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예화 중에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아둔하고 고집인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다투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다툰 이유가 뭐냐면 4 곱하기 7은 27이다. 한 사람은 28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4 곱하기 7이 28이잖아요. 아닌가요? 4, 7이죠. 근데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 두 사람이 원님한테 갔어요. 임금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28을 27로 우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정을 다 들었던 원님이 놀라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27짜리는 놔주고 28짜리를 매우 쳐라. 그렇게 돼요. 28짜리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원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왜 맞는 정답을 가진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는 놈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는 놈이 아는 사람이 이해해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되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면점 있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이 왜 양보해야 되고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품고 수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서 아, 우리는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야 되고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그 길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기를 원했고 아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재판하기를 원했고 아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이 아는 데까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그 사람들의 역할이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먼저 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그러지 못한 어려운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3절 전쟁은 그쳤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에는 여러 원주민들이 살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방심이나 교만은 언제나 패망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당당하여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약하고 언제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대. 최근에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요즘 기계들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여러 가지 차 종류를 대로 어떤 차가 가장 안전한가, 어떤 차가 가장 사고율이 적은가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안전하고 사고가 가장 적게 난 것은 최첨단 안전장치를 다른 것보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아주 단순한 차가 가장 사고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최첨단 안전장치가 전혀 장착되지 않은 가장 싼 차들이 가장 사고율이 낮은 것은 그 사람들이 쭉 보니까 그 차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차엔 안전장치가 전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세요. 그래서 이 차는 절대 사고가 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주행만을 믿고 그냥 맡겼던 사람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했던 사람들은 사고가 적게 났다는 통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분명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면 이 정도의 안전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펼쳐갈 그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스스로 섰다 하는 그 순간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경각심을 통해서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남아있었고요, 오늘 안악자손들, 그냥 안악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에서는 멸절했지만 블레셋 지역, 세 지역에는 여전히 이 안악자손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나중에 어디에서 또 등장하죠? 사무엘 때 나와서 골리앗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장치로 그 안악자손을 남겨두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다짐하는 자리, 그 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누리는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